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요즘 저의 영상에 대해서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이 의아해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왜 갑자기 제가 많이 안 나오고 많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사투랑 그때 당시에는 못뚱지가 아니었지만 이쁨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하는 모습도 좋고 해가지고 영상 찍는 일을 시작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많이 변질되었더라고요. 제가 변질된 만큼 제 유튜브 채널도 많이 변질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요. 처음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제 유튜브 채널을 다시 보다 보니까 내가 많이 망가졌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반성도 있었고, 많은 생각들을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께 제 영상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공지 영상을 찍게 됐어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남들이 해서 멋있어 보니까 나도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했던 일들이 지금 저에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보려고 합니다. 제가 바로잡으려고 해야 할 노력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지금 제 유튜브 채널을 다시 초기에 저의 마음가짐대로 다시 되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남들이 하니까 나도 이거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했던 행동 중에 제일 큰 행동이 영상과는 별개로, 제 자신의 몸에다가 이렇게 타투를 새기는 일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남들이 하니까 멋있어 보이니까, 이뻐 보이니까 나도 해야지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했던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저 자신한테 부끄러운 거예요. 이 타투도 지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지우면서 여러분께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말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타투를 지우러 가고 반성하고 이런 모습을 브이로그로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많이 들었어요. 타투를 지우는 거는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거라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다짐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반성하는 의미로 다 감수해야죠. 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께도 미래의 자기 자신이 후회할 짓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솔직히 지금 너무 무섭고, 내가 왜 했을까? 왜 몸에다 이렇게 새겼을까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 보러 가시죠. 타투를 지우러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떨린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마치고 그리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너무 무섭습니다. 검은색으로 한 번만 했던 거예요? 뭐 다른 뭐한 살색을 번만. 입히거나 하진 아니요. 않았죠? 그 검은색이 가장 기본적인 색이고, 네. 문신 쉽게 생각하면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은 제일 깊은 데 이렇게 있어요, 색소들이. 날카로운 도구로 인해 색소가 넣잖아요. 얘네들을 파괴를 시켜요, 레이저로. 깊게 있는 데까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지나간 얘네들도 멀쩡하기 좀 쉽진 않겠죠. 물집이 생긴다든지 진물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조건 생기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거나 하면은 이제 병원에 와서 뭐 추가적인 치료를 하고 이래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없으면은 몇 번에 걸쳐서 좀 해줘야 돼요. 몇 번이요? 한 달에 기본적으로 뭐한 3에서 5회 정도 해줘야 돼요. 3에서 5회요? 한 번에 이게 제거가 다 된다, 이건 좀 어렵고. 그리고 더 문제는 붉은색이잖아요. 이건 반응이 제일 떨어지는 어떤 색깔 중에 하나예요. 검은색이 뭐랄까 뭐한 5번 정도 정리됐다. 붉은색은 좀더 횟수가 많이 필요하고,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색이 중간에 좀 진해지는 그런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얼마나 오면 될까요?
일단 간격은 통상 기본 한 달 간격이에요. 매달 이렇게 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하고 나서 별 문제 없었다 하면은 다음번에 또 하고. 많이 아플까요? 통증은 조금 있어요. 따끔따끔, 따끔따끔 하고 나서 좀 이제 얼얼한 느낌 이 정도. 만약에 목욕 같은 거는? 목욕은 안 되고 이제 가볍게 샤워 정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네. 자극을 주거나 문지르거나 이런 것도 안 좋고요. 그렇게 진행을 좀 해볼게요. 반복적으로는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마취 크림 바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간호사 언니들도 아프라고 할 정도면 운동면 얼마나 아플지 가늠이 안 돼. 내가 이걸 왜 해가지고, 옛날에 이걸 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나 싶기도 하고 무섭습니다. 빨리 이렇게 마취 크림 30분 발라도 아프대요. 많이 아프대. 하는 이거 하는 곳 이거 시원한 걸로 마사지 해줘야지. 네. 나 무서워. 무서워. 또 시술하는 장면은 찍으면 안 된다고 해서 못 찍었고 다 하고 나왔는데. 너무 아파요, 여러분. 아파서 시술 받다가 부었어요. 지금도 너무 쓰라리고 아픕니다. 시술할 때 너무 아파요. 여러분도 타투나 문신하실 거면 생각 많이 하시고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잘못 생각해서 했던 행동이었던 걸 고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서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고 해요. 적어도 세 번에서 다섯 번 이상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돈도 돈이지만 정말 너무 아픕니다.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데 엄청 시술 받으면서 울었네요. 다음 달에 또 가야 되는데 솔직히 조금 무서워요. 제가 잘못했던 거에 대한 뭐 저 자신만의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담담히 이겨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께 좋은 모습, 유익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는 그런 깍꿍이네 채널을 만들도록 할게요. 예쁜 모습,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영상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의 제가 아니면 미래의 제 아이가 과거의 저를 보았을 때 부끄럽거나 숨고 싶은 그런 과거가 과거를 만들지 않길 바랄게요. 미래의 제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그런 우리 구독자 까둥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에서 다섯 번 이상 해서 지워지고 나면 전후 영상으로 따로 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겸 저의 다짐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